종교가 없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 60%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61%는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도 없고 호감이 가는 종교도 없고 자발적인 신자 증가는 고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선교 활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점 뚜렷해지는 탈종교 현상을 보면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자문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CP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